자, 이별수는요, 내가 그냥 딱 단답을 해드릴게. 1번이 가녀지동이야, 가녀지동. 가녀지동은 뭐냐면, 일주가 만약에 갑인이다. 이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배우자가 토잖아, 토. 토가 들어가려는데, 목국토시 못 들어가잖아요. 관인데 관이 이거 깨고 못 들어가더니 너무 세서 못 깬단 말이지. 남자 사주는 제가 들어가니까 목구에서 못 들어가고 여자 사주는 관이 여기 못 들어가 관이 그죠? 누가 들어앉아 있어? 비견 겁재가 들어앉아 있잖아 일지에. 내 고집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내 고집 내 주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부 배반살 그래 부부 배반살. 그다음에 일반 체계는요 여자 사주의 일지가 상관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틀리는 하지만 적중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높지가 않더라고. 내가 많이 봤어요, 살펴보면서. 일지상관. 여자가 갑오일지다. 일지상관이잖아. 홍염살이고. 그러면 관이 뭐죠, 관이? 신금이나 유금이잖아. 녹아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녹아서. 화급금 하니까. 여기로 관이 들어가야 되잖아, 관. 그 얘기야. 근데 일지상관도 관계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적중률이 프로토체 높지는 않더라고 해보니까 일지 상관만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나와 책에. 두 번째는요 일지가 진술충미인 경우 일지가 토인 경우지 토인 경우 일지가 토 토는 진술충미잖아요. 진술은 양간이고 충미는 음간이잖아. 그럼 내가 나는 일주가 무진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여지동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일지가 뭐다? 토. 일지가 화계살, 화계살. 이 두 개 겹쳤죠? 그럼 또 뭐 겹쳤어요? 무슨 살 겹쳤어요? 백호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지가 월지와 또는 시지와 형충이 된 거. 일지가 배우자 궁인데, 월지하고 충되고 시지하고 충되겠죠? 바짝 붙어서 하려면은. 이렇게 무진일주인데 이게 여기 술이 있으면 충이잖아. 여기 진이 있으면 형, 충형이 걸렸잖아. 그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는 충인데 여긴 자루합이다. 아니면 진유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반에는 싸우고 나중에 합이죠? 이 순서가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는 합인데 뒤가 충이다. 초반에 헬렐레 하다 나중에 싸우는 거죠. 두 개 다 겨루는 경우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하나만 걸리고 이런 게 다 걸릴 수가 있잖아. 일주가 백호살, 괴강살인 경우. 갑진이면 일주가 무슨 살이다? 백호살에 또 일지가 뭐다? 화계살. 두 개 걸렸죠? 그런데 이게 남자 같으면 이게 재잖아, 재. 남자 같으면 여기 뿌리를 콱 내린다, 안 내린다? 잘 내린다. 갑진은 백호살에 화계살 두 개 겹쳤다, 그지? 근데 여기 만약에 술 같은 게 있으면 땅이 파헤쳐지는 거잖아. 죽은 걸, 그지? 갑진은 갑목이 진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형상을 하나 플러스 알파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진이 또 있으면은 이놈은 여기도 뿌리 내리고 여기도 뿌리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두 군데 두 살림 두 집 살림 한다? 이거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뽑아서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사 가는 거 해서 쫙 뽑아놓은 책 있어요? 그건 안 해줍니다. 경우의 수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기가 힘든 거 교육시키기가. 다섯 번째, 부성 인묘. 이 부자는요, 남편 부자하고 아내 부자 다 들어간다. 그치? 지혜비 부자하고, 알겠죠? 부부할 때, 그지? 부부. 인묘가 되려면 진술충미죠, 진술충미. 남편의 별이 삼묘절에 앉았다. 이건 인묘잖아, 인묘. 묘지만 이제 묘지. 묘지보다 아까 사묘절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 사묘절. 사묘절 보는 법은 저번에 한번 했잖아. 뭐지, 사묘절 보는 법이?
자축인, 오미신, 묘진사. 유는? 유술에. 안 됩니다, 잘. 이게, 입에 유술에, 유술에, 백번이나 하루요. 적어서 소용없어요. 유술에, 유술에. 이게 다 삼효절이야. 에? 자축인은 뭐가 묘지에 들어간다? 축을 중심으로 보면 경금이죠? 경금은 정하고 같이 가죠? 경금은 사묘절, 이게 사묘절이요. 이거는 미토니까 갑목이죠? 갑목과 계수의 사묘절. 이게 십이운성이야. 그잖아. 사묘, 십이운성에는 사묘 뭐 안 온 거야. 이건 임수하고, 임수하고 뭐 같이 간다? 신금하고 같은 편이에요. 이 정경이 같은 편이고, 개갑이 같은 편이고, 이 신임이 같은 편이요. 을병이 같은 편이고, 을병. 아까 했잖아, 을병. 그죠? 을몸병을 좋아한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둘이. 아삼육이라니까, 아삼. 아니, 부가, 부성은 부의 뭐 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은 별, 별, 궁 말고 별, 남편 별. 내가 무진 일주인데 진이 뭐의 묘지죠? 임수의 묘지, 임수. 임수의 묘지잖아. 어? 여기는 누가 묘지요? 아버지가 묘지고 애인이 묘지요. 애인이 묘지 찾나면 애인을 사귀겠어, 안 사귀겠어? 잘 안 되겠죠? 애인 갖고 싶잖아, 누구든지. 솔직히 말해서. 애인 잘 못 사귀는 거지. 애인이 묘지인데. 나 또 있어, 여기. 나한테 오겠어요? 부인이 아니고 애인이 오면 저 죽을 것 같은데 오겠어? 두 개나 있는데, 묘지가. 묘지가 뭐야? 묘진사. 묘진사 중에서 두 개나 있단 말이야, 두 개나. 묘가 두 개 있든 묘진이 있든 이게 두 개 있으면 많은 거잖아. 하나 더 있으면 더 많은 거고, 그죠? 계수가 부인이죠, 계수. 계수 이 안에 들었잖아, 계수.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진짜 계수 갖고 임수만 딱 있다면 그걸 부인으로 봐야 되겠죠. 계수는 없고 임수만 딱 있다 그러면은. 계수가 전혀 없고 자수 이런 게 전혀 없고 임수만 딱 있다. 그럼 그걸 부인으로 봐야 되지. 애인 같은 아내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사주가 편재만 딱 있으면 마누라를 애인처럼 생각한다니까? 그 밖에 없으니까. 정재만 있으면 몸빼바지 입는 마누라를 원하는 거야. 편재만 있으면 여보 화장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재는 맨날 복대기로만 생각하는 거지. 정인만 있으면 엄마를 갖다 내 시부름으로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정재, 편재 다 있는 놈은 어떤 거야? 아내도 알고 애인도 아는 놈이죠. 꼭 두 개 하나. 그 두 가지 다 아는 놈이요. 편재가 더 강해지는 놈은 편재 쪽으로 기우는 거고, 정재가 강한 놈은 정재 기우는 거고, 또 편재만 있는 놈이 정재가 오면 헷갈리는 거죠. 자기 사주에 없는 거니 경험을 못 하는 거니까. 없는 건 헷갈리는 거야. 안 헷갈리는 척 하는 거지. 이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해주지만.